어떤 물체를 지구 밖 우주로 보내려면 반드시 로켓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에는 어쩌면 로켓 없이도 우주로 나아갈 수도 있겠어요. 아니, 부엉이 형, 로켓 없이 우주로 대체 어떻게 나가? 반중력 장치라도 개발한 거야? 아니, 반중력 장치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고전적이고 단순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돌팔매질 알죠? 끈 끝에다가 돌을 묶어놓은 다음에 빙빙빙 돌려가지고 확 놔버리면은 돌이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슝 하고 날아가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로켓을 갖다가 우주로 쏘겠다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스핀런치죠. 아, 뭐야 이거? 돌팔매질로 로켓을 쏘겠다고? 이거 진짜 가능이 난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주로 어떤 물체를 쏘아보내던 방식을 알아봐요. 우리가 뭔가를 우주로 쏘아 올리려면 우선 중력부터 극복해야겠죠? 지구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려면 탈출 속도, 초속 11.2km로 날아야 돼요. 이 속도는 로켓 발사 직후에 1분 안에 음속을 돌파하는 속도죠. 또 여기에 더해서 대기 저항도 극복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인류는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로켓 개발 역사는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눌러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 로켓의 원리를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래요. 로켓 엔진이 연료를 연소시키면 고온 고압의 기체가 분사됩니다. 그러면 로켓은 그 힘으로 추력을 얻어서 우주로 날아가죠. 즉, 고온 고압의 기체가 작용하면 로켓은 그 반작용으로 추력을 얻어서 위로 쭉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아폴로 11호에 쓰였던 세턴 5에 일단 로켓을 봐봅시다. 지구궤도 61km까지 올려보낼 수 있는 1단 로켓은 세턴 5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1단 로켓만으로 3,450톤의 추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연료만 해도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RP1 케로신 연료만 77만 리터가 들어가고요. 이 연료 탱크의 중량만 해도 11톤이나 되죠. 또 대략 130만 리터 되는 액화산소도 들어가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1단 로켓의 크기와 무게도 상당히 거대해지겠죠. 세턴 5의 1단 로켓 중량만 2,000톤이 넘고요. 높이 42m, 지름은 10m나 됩니다. 이 세턴 5의 1단 로켓만 살펴봐도 지구 궤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좀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이 세턴 5를 비롯한 로켓들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연료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료가 많이 필요한 만큼 무게가 크게 증가하고요. 1단 로켓의 중량이 2,000톤인데 이 무게가 거의 다 연료 무게라고 하죠. 이 무게가 증가한 만큼 로켓에 필요한 힘은 더 많아집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지구 궤도를 벗어나려면 힘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연료를 꽉꽉 채웠더니 연료 때문에 무게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로켓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인 거잖아요. 두 번째, 큰 힘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엔진 역시도 크고 무거워져야 돼요. 이건 역시도 로켓의 무게를 크게 증가시키게 되죠. 자, 이렇게 로켓이라는 물건은 무게 대비 효율로 따지자면은 정말 비효율 끝판왕이에요. 세턴 5 로켓에서 1단 로켓의 무게만 2,000톤, 전체 무게가 3,000톤 가량인데 이 로켓에 실을 수 있는 무게는 118톤에 불과해요. 로켓 전체 무게의 3.93%밖에 물건을 못 싣는다는 거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조금 많이 억울할 거예요. 공차 중량 835에서 930kg 되는 다마스가 적재 중량이 450에서 500kg이란 말이에요. 이 다마스만 해도 차 무게 대비해서 거의 50%는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돈 나갈 일은 계속 많아져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1단 로켓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렸잖아요. 이거 엄청난 낭비죠. 그래서 아폴로 프로그램 전체 예산은 무려 340조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썼죠, 진짜. 그래도 최근 로켓들은 비용이 그나마 많이 싸진 거예요.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덕분에 로켓 1회 발사 비용은 기존보다 10분의 1까지 줄었거든요. 미국 CSIS 소속 ASPE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 팔콘 9의 회당 발사 비용은 대략 1,140억, 1kg당 발사 비용으로는 18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왕복선 발사 비용의 겨우 2%에다가 누리호보다 20배나 싼 가격이에요. 자, 이제 로켓의 한계가 딱 보이죠? 비싸다, 무겁다, 연료가 많이 필요하다. 아니, 부엉이 형, 그럼 로켓 말고 다른 거 쓰면 되지 않아? 문제는 이 로켓을 대체할 방법을 아직 우리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로켓의 화학 엔진은 아주 강력하고 단순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우주기업 스타트업 스핀런치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 님들 들어보세요. 우리 진짜 개쩌는 로켓 발사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거 기존보다 효율도 좋고 환경오염도 전혀 없어요. 이거 진짜 완전 미친 기술이니까 투자 좀 해주세요. 실제로 스핀런치는 작년 10월 1단 로켓 엔진 없이도 연료를 전혀 태우지 않고도 로켓을 고도 100km까지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죠. 원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돌팔매질이랑 거의 비슷해요. 로켓을 빙글빙글 돌려서 가속시켰다가 확 나버려서 우주까지 보내는 거죠. 이 원리는 투석기랑도 똑같고요. 원심 불리기, 중력가속 돌연기, 세탁기의 탈수 원리하고도 똑같아요. 아니 왜 세탁기 탈수 누르면은 통돌이가 막 덜덜덜덜 돌아가면서 원심력 때문에 물이 빠지잖아요. 자, 이 스핀런치가 어떻게 로켓을 돌팔매질하는지 그 자세한 원리를 알아보죠. 이 엄청나게 큰 달팽이같이 생긴 녀석이 바로 거대 원심 불리기예요. 그냥 엄청 큰 세탁기라고 생각하면은 이야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세탁기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내부가 완전히 진공이라는 거예요. 왜 내부가 진공이냐? 약 1시간 30분 동안 원심 불리기를 돌려서 최대 속도를 올리면 시속 8000km, 450rpm까지 회전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부에 공기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 내부에 있는 공기 저항 때문에 회전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부 공기를 최대한 다 빼내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빙빙빙 돌리다가 로켓이 목표 속도에 도달하면 회전팔이 로켓을 꽉 놔버리고 바로 이때 로켓이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가는 거죠. 현재 시험 중인 발사장치는 그 발사각이 90도가 되고요. 발사각 35도가량 되는 스핀런치도 현재 계획 중에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시속 8000km, 마하 6.5의 속도로 날아가는 로켓은 고도 60km, 성층권 넘어 중간권까지 도달합니다. 로켓이 여기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궤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 소형 엔진을 점화, 발사체를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스핀런치는 1단 로켓 없이도 60km 상공까지 올라간 다음 지구 저궤도까지 아주 효율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스핀런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제성과 친환경성이에요. 로켓 파츠 중에 가장 무겁고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1단 로켓이 스핀런치한테는 전혀 필요 없거든요. 스핀런치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로켓을 최초로 발사할 때 로켓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료 때문에 탑재 중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핀런치는 이런 현대 로켓 방정식을 뒤집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핀런치의 주장에 따르면요, 연료 사용량을 기존의 로켓에 비해서 4배까지 줄일 수 있고요, 비용은 10배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또 스핀런치의 향후 계획에 따르면요, 이 돌팔매질로 쏜 로켓까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라고 하죠. 자, 다음으로 환경 측면을 봐볼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로켓을 발사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비행기 이륙의 100배에 달한다고 해요. 로켓 한번 쏘려면 워낙에 연료 소모가 크니까 당연하겠죠. 게다가 민간 우주개발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주발사체 수요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우주산업계는 앞으로 우주관광 수요가 늘면서 연간 1000번 이상의 로켓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 중이죠. 또 스페이스X의 팰컨9을 한번 보면요, 팰컨9은 한번 발사할 때마다 등유 112톤을 사용해요.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336톤에 달하고요. 이 정도면은 자동차로 전 세계를 70바퀴나 돌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로켓을 발사할 때 나오는 염소나 산화알루미늄 입자 등은 대기상충부에서 2년에서 3년가량을 머물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이 가진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안 그래도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다들 걱정인데 우주산업이라고 봐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우주산업 종사자들 역시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 역시도 환경에 도움이 크게 되고요.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 블루시프트, 영국의 스타트업 스카이로 등은 바이오 연료, 플라스틱 쓰레기를 활용한 연료를 개발 중이라고 해요. 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액체 산소와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엔진을 개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스핀런치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핀런치가 가진 한계도 아주 명확한데요. 워낙에 빠른 속도로 발사체를 회전시키다 보니까 중력과 속도가 만지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우리 사람이 탑승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최대 중력 12G로 훈련한다고 해요. 이것도 1년에 2번 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중력과속도 훈련을 처음 받을 때는 7G만 넘어도 혼절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해요. 그런데 스핀런치의 중력이 무려 만G에 달하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넘볼 수가 없는 엄청난 힘이죠. 혹시라도 사람이 탑승한다면 말 그대로 뼈와 살이 분리될 거예요. 혹시라도 사람을 싣고 로켓을 쏜다고 해도 발사 직전까지는 유인이었다가 발사 직후에는 무인 우주선으로 바뀌겠죠. 이 때문에 스핀런치의 계획대로라면 사람이나 동물같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절대 못 쏘아올리고요. 인공위성 발사용 등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약간 용도의 한계가 명확한 거죠. 자, 그런데 로켓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람은 물론이고 로켓이나 그 로켓에 실려있는 전자장비, 화물까지도 버틸 수 있겠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댄 어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떠한 로켓이나 항전장치도 만G에 달하는 환경에서 절대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견은 댄 어인 교수뿐만이 낸 게 아닙니다. 여러 우주항공, 로켓 공학자들의 의견으론요, 만약에 정말 튼튼한 로켓을 만들어서 로켓이 안 망가진다고 쳐도 그 안에 싣는 전자장비, 항법장치, 카메라 이런 전자장비들이 만G에 달하는 환경에서 버티겠냐 하면서 의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핀런치의 CEO 조나단 야니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태양전지, 무선 시스템, 망원경 렌즈, 배터리, GPS 모듈 등등 정말 여러가지 전자제품들을 테스트해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 손상 없이 멀쩡했더라. 또 어떤 테스트에서는 아이폰을 놓고 중력보다 만배 강한 힘을 받을 때까지 회전시켰는데도 실험 후에도 멀쩡하게 망가지지 않았고 통화까지 가능했다고 해요. 이게 진짜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자, 이렇게 로켓이나 화물이 만G를 버틸 수 있냐 없냐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스핀런치가 이 엄청난 중력과 속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하면 용도는 아마 명확하게 정해질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같이 살아있는 것들은 절대 못 실을 거고요. 인공위성 발사용이나 화물 운반용으로만 쓰이게 될 겁니다. 스핀런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스핀런치는 아직 상용화를 이루지 못했고 연구 단계 중에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상업적 발사 성공이 목표입니다. 현재 스핀런치는 매월 두 번씩 비행 테스트 중에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카메라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다고 해요. 이날 로켓의 최대 속도는 시속 16,000km였다고 하고요. 고도 7,620m까지 올라가서 비행시간은 82초 정도 됐다고 해요. 카메라는 완전히 멀쩡했다고 해요. 또 스핀런치는 로켓 재사용을 위해서 낙하산 시스템도 테스트 중입니다. 스핀런치는 투자도 열심히 받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에다가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를 꼭 받아야겠죠? 최근에는 구글 그리고 에어버스 등으로부터 약 8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고 해요. 또 지난 2월에는 나사하고도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올해 하반기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만약에 결과가 좋으면은 잘하면은 나사의 수주도 따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주 스타트업 스핀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스핀런치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우주발사체를 상용화해서 비용도 많이 낮추고 환경도 지키면서 민간 우주 경쟁 시대에서 큰 경쟁력을 가진 그런 좋은 회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꽤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리뷰영이었습니다.